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월요일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개미일입니다. 드디어 또 천간이 한 바퀴가 돌았네요. 오늘 주인공은 개수입니다. 오늘 반가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이제 제가 실시간 방송을 불과 몇달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오늘 낮에 제 방에서 바로 밖에 있는 마당 쪽에 접지 공사를 좀 했어요. 전기 공사를 좀 했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준비하고 나서 저녁쯤 되고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제 요즘 중국 난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 회사 다녔을 때도 그렇고 제 사주가 좀 그래요. 이렇게 외국하고 인연이 좀 많은 사주라서 외국에서 일을 하시거나 외국인 분들과 좀 친분이 있는 사주인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가 되셨나 봐요. 어떤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조심하는 차원에서 자가격리가 되면서 유튜브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제걸 이제 열심히 보셨다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가끔, 아주 가끔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분인데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몸 따뜻하게 하시고 비타민 섭취 잘 하시고요. 이제 밖에 나가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가격리니까 말 그대로 뭐 식사하시는 거나 이런 거.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반가웠어요. 영상에서나마 제가 대신 답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딱딱하잖아요. 이제 메신저 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못 뵀던 분들 만나러 좀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도 전혀 외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방송하니까. 저희 좀 잠잠해지고, 이제 좀 평화로워지면 그때 뵙기로 해요. 신기한 게 제가 방문 상담을 안 받고 나니까 또 이런 일들이 좀 차례차례 이어지네요. 집 앞에 커피점도 저는 전혀 몰랐는데 방문 상담을 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 연초에 딱 시작하고 나니까 커피점 문 닫게 된 상황도 그렇고 좀 신기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이어지니까 이런 게 사실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상황이 좀 길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에너지가 벌어질까요? 보겠습니다. 자, 경자년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모이놀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놀은 경자년 초기니까 일단 임수의 영향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인월, 무토가 일주일 정도 이어지죠. 저희는 이 시기에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7일, 그 다음에 갑목이 이제 또 16일. 이렇게 쭉 이어져서 30일 동안 무병갑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장간은 꼭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전기 노이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장비를 조금 보충해서 온라인 강좌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좌 언제 하나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아마 조만간 공지 올릴 거예요. 자, 보시면 임수와 무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개미일이잖아요. 그래서 육진 한번 적어 볼 텐데 에너지가 또 예사롭지가 않죠. 예사롭지 않아요. 자, 무토는 뭡니까? 정관이죠. 네, 경금은 뭔가요? 인성이죠. 정인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자수는 뭘까요? 자수. 자수는 비견이죠. 네, 인목은 무엇입니까? 식상의 자리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관이라고 적습니다. 네, 요거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사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육친만 아시는 분들도 요걸 따라 하시면 좀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미일이죠. 미는 미토니까 관이죠. 편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환경을 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개수는 임수와 그 생사가 반대로 움직여요. 장생지와 사지가 반대거든요. 임수일 때는 임수는 겨울 글자이기 때문에 신유술의 신에서 장생지가 되는 것이고 해자축에서 강해졌다가 이제 임묘진 봄 중에서 이제 병사묘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임묘의 임묘진의 묘가 사지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니까 사지가 장생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묘가 임묘진의 묘가 장생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유술의 신이 바로 사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바로 경자년의 자는 걸록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임묘진의 인은 거꾸로 올라갔다가 치면 해자축 임묘 이렇게 올라가니까 묘가 장생지면 인에서 올라왔었으니까 인이 목욕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되거든요. 누가 이렇게 막 다그치지 않아요. 절대 쫓아오고 뭐 누가 또 혼나고 이런 시간 스피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이렇게 글자를 뜯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오미의 미가 오늘 날짜잖아요. 사오미의 미는 맞습니다. 예, 미가 바로 임묘지거든요. 여기 개수의 입장에서도 임묘지가 돼요. 근데 임묘인데 미토를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목도 여기서 임묘를 해요. 갑목은 바로 여기 오행상승표를 쳐다보시면 식상의 자리, 즉 상관이죠. 상관도 여기서 임묘를 해요. 글자 잘라서 안 보실 거예요. 상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관 갑목도 임묘를 합니다. 오늘 미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과 미가 지금 지지에 바짝 붙어 있죠. 오늘은 에너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일단 세죠. 경자년이기 때문에 뭔가 큰 철퇴가 내려올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자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겁을 내는 것도 있어요. 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1901년도와 1961년도에 경자년이 왔었거든요. 천간경만 보지 마시고 자년이란 걸 같이 보시게 되면 경자년이기 때문에 61년도에 군사정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자년이 이제 2020년으로 몇십 년 만에 돌아왔죠. 거의 뭐 60년? 6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경자는 어디에 와도 참 무서운 글자예요. 경신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경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미가 오늘 무인월의 개미일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또 뜯어보게 된다면 오늘 새벽에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 새벽에 오겠죠?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게 저녁 8시 반쯤 지금 찍고 있거든요. 분명히 꿈을 많이 꾸실 수 있어요. 좀 영적인 기감이, 직관이 좀 뛰어나시거나 기감 자체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꿈을 많이 꾸실 수가 있고, 꿈꾼다고 해서 막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꿈꿀 수가 있고, 꿈을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기문이라고 하는 관계가 놓이게 되면요. 혼자 있지 마세요. 강한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좀 강한 분들, 뭔가를 좀 많이 느끼거나, 또 분위기 많이 휩쓸리거나 분위기 잘 타시거나 우울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 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최근에 많이 힘드신 분들, 술 없으면 안 드시는 분들, 또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되게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 혼자 있지 마세요. 오늘은 개미일 자체가 에너지가 지금 보시면 무인월의 개미일이기 때문에 미라는 글자에서 임묘되는 글자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미라는 글자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오미 불이 마무리가 되는 글자예요. 아직 여름은 아닙니다만 일진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 개수가 눈과 비를 뜻하는 부분이지만 이건 무인월에 속한 개미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조열합니다. 오늘 하루의 운 자체가
수기운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 일진이.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가급적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사람들과 함께.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뭐 라디오를 들으신다거나 TV 방송을 보신다거나 뭐 하다못해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어쨌든 사람의 목소리, 기운 조금이라도 따뜻한 양기를 느끼세요. 사람이 없다면 반려동물도 괜찮아요. 혼자 있지 마세요. 약한 분들일수록 혼자 있지 마세요. 그게 오늘 포인트고요. 최대한 서로를 돕고 사랑하세요. 예,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날중 하나고요.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분들이 이중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게 핵심입니다. 혼자 계시지 말라. 자,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갑목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갑목 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약이라던가 거래 혹은 이제 지금 맡고 계신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스탑 중단이 될수 있고요. 또 기관이나 조직의 휴업 상황과 아주 상황이 지금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거의 그냥 문 닫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상화될 예정이 언젠지는 아직 기약이 없는 날이죠. 월요일이잖아요. 일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업무가 거의 정상 업무라기보다는 그냥 시간대 여기 업무. 시간대 여기 거의 보류가 된다거나 정체가 되는 흐름이고 갑목분들 오늘 좀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직원이 그만둬서 내가 그 일을 대신 맡게 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직원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약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이 봉급은 변함이 없는데 그 직원의 일까지 내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당분간 이게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답이 없는 상황. 오늘의 운세 자체가 그렇습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답이 없어요, 진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요, 양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유학 준비를 하신다거나, 또 이제 직장인분들은 독립을 하시거나 사무실 이사를 가시거나 회사에서 또는 이제 본인이 장사를 하시거나 뭐 스마트 업무를 개업을 하시게 돼가지고 사업자를 개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가게 이사를 준비를 하시고 사무실을 확정을 짓는 날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존 사업장이나 매장을 아예 정리하시고 기존 업무 자체를 폐업을 하시는 즉 본인의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자식에게, 그리고 여자분들은 소속 회사라던가 남편, 또는 이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자친구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도 의지가 되지만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 이렇게 의지가 될수 있고, 자식은 남자분들께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도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요, 혼자 있으면 오늘 병화분들은 손해예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평생 가족, 또 이제 가족이 딴게 아니라 꼭 피를 나누면 다 가족이 아니고 같이 밥을 먹어도 가족이에요. 이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병화분들은 오늘 상당히 유리한 날입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병화분들은.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자분들은 남편분이나 혹은 이제 연애 중인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화분들 같은 경우. 내 주장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여성분들 특히.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되도록 현실과 타협을 하시는 것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오늘의 개운법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오늘 정제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요, 쇠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문을 받게 될수 있고요. 또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뜻밖의 조언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자문을 구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잠깐 와보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무토분들에게 그런 직업적인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수 있는데, 이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던가 지원을 받게 된다거나 금전적인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응원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토입니다.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기토분들은 오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마음만큼 내 실력이나 재능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결국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최대한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순리대로 생활하고 타인에게 되도록 의지를 하는 것이 오늘 이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못한다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아, 난 그거 잘 모르겠어. 확실하게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좀 발을 빼시거나 예, 좀 잘할 만한 사람에게 그냥 좀 넘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경금분들이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주변에서 나를 감시하거나 혹은 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답답해질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업무적인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이 잘안 되고 A는 B다 이렇게 전달되면 되는데 A는 C거나 D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다르고 오다르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하세요. 근데 내일 모레까지가 아니라 그냥 내일 하세요. 이렇게 상대방도 전달받고 막 핀잔이나 좀 원망을 섞인 그런 피드백이 올수 있어요. 내일까지 하라면서요.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널널하게 하시라고요. 이렇게 정말 아다르고 오다른 단어를 또박또박또박 끊어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전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서 일적인 도움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 신금분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기 상황도 오늘은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모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지나가거나 나를 잠깐 도와주거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인연들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와서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겁재가 들어왔고요. 환경적으로는 양지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금전운이 드디어 회복세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재산이나 금전 부분을 내가 상속 형태로 넘겨받게 되거나 아니면 대신 그 사람의 자산 관리를 오늘 잠깐 해주게 될 수도 있어요. 축의금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요. 누군가의 어떤 재무 관리 자체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오늘 하루 나의 통장 잔고가 잠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보상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보상이 아니라 대신 잠깐 내 통장을 그 사람의 자금이 스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와서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자체가 계수일간 본인에 대한 어떤 근처 분들의 투자라든가 응원이라든가 원조 자체가 오늘 딱 끊깁니다.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주변과 어떤 적당한 선 긋기. 진짜 선을 착 그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은. 왜냐면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 누구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으시려면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도 주변에 지금 있는 편이고요. 일단 본인부터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10일 월요일 낮 2시에 테스트 방송 잠깐 할 겁니다. 그 방송 제가 1시간 넘게 진행을 해보고 전기 노이즈가 해결됐다 싶으면 좀 자주 밤에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낮에 그래서 잠깐 테스트 방송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방송 때뵐수 있는 분들은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